서울대 일반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대 일반전형 면접특강, 특히 그 중에서도 생명과학부를 지원한 학생들, 자연과학대학의 생명과학부를 지원한 학생들에 대한 면접특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술구술 면접팀의 홍영 원장입니다. 네,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입니다. 생명과학부 32명을 일반전형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지균이라든지 또는 기균 해당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일반전형을 위한 그와 같은 강좌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생명과학부 총 32명, 두 배수 64명을 1차 합격을 하고 최종 합격자 32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이냐? 자연과학대학에서 생명과학부는 생명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해서 전공 적성 및 학업 능력을 평가합니다. 면접 시간은 15분이고 생명과학 관련되는 제시문을 보는 시간이 45분 내로 주어집니다. 화학부와 더불어서 생명과학부는 제시문의 길이가 매우 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범위는 생명과학 1, 2, 일반공통과학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2의 지식도 필요하다. 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자연과학대학의 네, 생명과학부입니다. 그래서 2배수로 서류 평가를 하고 서류를 50%로 줄여서 그리고 나머지 면접 구술고사가 50%인 만큼 이 64명이 1차 합격한 상태에서 최종 1단계 성적과 그리고 구술 면접을 통해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1차 성적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구술 면접에서 매우 변별력 있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유념을 하고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문항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문제 1번만 봐도 네, 제시된 내용이 있고 도표가 있고요. 그리고 그림 1이 있고 그림 2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상황을 일단은 설명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 1-1이 들어가는데 문제 1-1에 또 그림이 나오죠. 네, 그래서 물의 높이 변화를 통해 포도당 운반체 단백질 X의 특성을 설명하시오. 이 부분이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았듯이 여러분이 45분 동안 준비하는 것이 문제 1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그런 상태에서 문제 1의 그림 1, 그림 2 그리고 문제 1-1에 들어가서 또 그림 관련해 가지고 단백질 X의 특성을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2번에서 또 도표가 나오고 자, 포도당 운반체 단백질 X와 포도당 인산화 효소 발현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즉, 포도당 운반체 단백질 X와 포도당 인산화 효소의 발현에 의하여 일어나는 현상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1번 문항, 1-2번 문항, 즉 1번 문항의 전체적인 문제 1번의 내용이 나오고 1-1번, 1-2번 제시문도 길고 문제 문항도 매우 긴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 끝나는 게 아니라 1-3번, 1-4, 1-5, 1-6의 세부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1-3은 단백질 X의 양을 증가시켜 암세포가 얻는 이익, 1-4는 포도당 인산화효소의 양을 증가시켜 암세포가 얻는 이익, 단백질 X의 양을 증가시키는 거랑 포도당 인산화효소의 양을 증가시키는 거, 1-5번에서는 또 암세포의 정상 세포 내의 양을 측정한 결과를 추정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번은 ATP를 합성했는데 그 이유를 추론하시오. 그래서 1번 문항만 봐도 끔찍할 정도로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생명과학 제시문의 내용은 아주 방대하고 세부적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 1의 유형은 다른 학부에서도 응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항 해설이라든지 출제 의도는 저의 스팟 구술 면접팀의 선생님들과 같이 하면은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문제 2번입니다. 독립생활을 하는 단세포 원생 생물, 그리고 병원성 단세포 원생 생물, 그리고 옥시모나스류 이 세 개를 가, 나, 다
다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현재 모든 생명체는 3억 6개에 따른다. 네. 일반적으로 생물학의 분류 단위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2-1 원생 생물계가 갖는 특징, 2-2 네. 원생 생물 가나다에 처리하면 각각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예측하시오. 2-3 미토콘드리아만이 갖는 특징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4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고려했을 때 옥시모나술에서 일어나는 포도당 대사의 특징을 다른 진핵생물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아주 세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2-5에서는 옥시모나술에서 미토콘드리아의 골지체가 사라진 이유를 자연선택을 통한 진화의 관점에서 추론하시오. 이 문제였고 2-6번 적혈구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없어진 과정을 추론하고 옥시모나술의 경우와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이와 같이 아주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문항도 그렇고 2번 문항도 여러분들이 봤듯이 2번 문항의 길이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 문항 무려 6개. 네,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에서의 심층 면접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심층적인 내용으로 출제되고 있고 문제 2번의 내용은 농업생명과학대학 예, 식물생산과학부, 응용생물화학부, 사범대학 생물교육과에서도 예, 출제되어서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문항해설에 2-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면은 도움이 될 것인데 보다 더 구체적인 모의 면접을 통한 강좌는 스팟 구술 면접팀을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의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 이와 같은 것이 출제되어졌는지 전문가 선생님과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대 일반전형 면접 중에서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와 관련해가지고서 교재를 소개하면은 면접의 정석을 추천합니다. 수험가의 베스트셀러고 저도 저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계에 있어서는 네, 입시 전문가 현장 선생님들이 또 우리 박경수 대표가 철저한 연구를 통해 가지고서 수험가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서울대 일반전형 면접 특강 중에서 자연과학대학 중에서 생명과학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드렸습니다. 충분한 모의 실전 연습만이 현장에서 실제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도와줄 것입니다. 이상으로 스팟 구술 면접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